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지난 주말 천안을 꺾고 리그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날 김천은 천안을 상대로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앞선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안한 수비 조직력과 함께 상대 역습에 허무하게 무너지며 리그 2연패에 빠졌던 김천 상무. 이날 경기에 앞서 수비 조직력을 강조한 성한수 감독은 선발 명단에서 원두재를 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꼭 수비에서 집중력이 승패를 가른다고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좀 실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실점을 안 하면 충분히 뭐 득점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부수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김진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날린 슛이 천안의 골대 구석에 꽂히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차 리드를 지키고 있던 김천은 종료 직전 터진 김준범의 추가골까지 더해 2-0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상대에게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수비 조직력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일단 저희가 2연패를 한 상황에서 오늘 꼭 연패를 끊자고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천안을 잡고 연패 탈출에 성공한 김천은 오는 12일과 15일 각각 성남과 부천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